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자, 수입차, 차박용, 캠핑용으로 아주 적합한 수입차 2018년식 디스커버리 5 가져왔습니다. 디스커버리 5 SE 모델이고요. 1인 신조에 용도이력이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 키로수도 굉장히 적어요. 4만 키로 정도 됐는데 뭐 전국 최저가로 드리죠. 다둥이 차에서는 전국 최저가. 자,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4,980만 원. 그리고 제가 솔직히 수입차는 잘 모르는데 오늘 뒤에 좀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 이 차에 관심이 많고 차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저는. 외부부터 보고 있다 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트 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펜다도 깔끔하고. 아,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써있네요. 디스커버리. 와, 이거 타이어. 자, 타이어는 타다 가르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좀 가르셔야 될 것 같고. 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아, 되게 웅장하다. 크다. 자, 뒤에 타이어는 좀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앞에보다 낫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트렁크, 뒷범퍼. 아, 이건 진짜 남자들의 로망차인데, 그죠? 자, 오른쪽 라인 깨끗합니다. 안에 실내도 약간 베이지톤이죠? 베이지톤? 그레이톤인가?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약간 좀 그레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밝고 베이지라고 하기엔 조금 어둡고 그런 실내 시트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내부 옵션 보여드릴게요. 랜드로버. 이 차는 요 문 여는 게 여기 창문 여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이쪽에 문에 커, 엄청 커. 이거 전동 시트 있고 전동 시트 있고요. 여기 스마트 키 있고요. 스마트 키 버튼 시동. 그리고 선루프. 이게 자, 키로수 4만 킬로입니다. 4,837 킬로. 그리고 아, 요 감성을 안 보여줬네. 이 디스커버리 감성 안 보여. 다 찍었다. 들어가죠. 키면 조용하다는데 차가 엄청 조용하네. 자, 요걸로 키 전자 기어봉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네. 아, 좋다. 편하다. 그리고 요쪽에 자, 이거 눈길 방지, 눈길 방지. 요거는 뭐 사막 같은데, 요거 사막 같은데 뭐 가는 거 모래밭 막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자, 여기 서스펜션 있어요. 서스펜션. 그리고 뒤에 아까 제 뒤에 말씀드린 뒤에만 따로 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 그죠? 뒤에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전자 파킹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스탑 있고. 이 크루즈 컨트롤 여기 있네요. 리밋 걸 수 있게. 아, 시트 상태 보세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깨끗하고. 이제 또 투톤이라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투톤. 내비도 터치로. 터치가 되죠, 이제. 18년식이다. 그냥 안 되는데, 터치가, 이 내비가. 터치 안 되는데, 터치도 되고. 아, 진짜, 로망이다, 이거. 애들 데리고, 이거 엄청 큰데, 이 차 타고 딱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놀러 가고 싶다. 자, 뒤에, 이 7인승이다, 7인승. 얘도, 얘도. 아, 잠겼나보다. 그리고 뒤에, 뒤쪽에 한번 앉아볼게요. 뒷자리 뭐, 그렇게 많이 좁거나 그러진 않아요. 좁거나 그러진 않고. 뒷자리 이쪽에 열선도 있고. 열선 12V 두 개나 있습니다. 예. 더우니까 끌게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폴딩도 되죠.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폴딩도 다 가능한 차량이고. 네? 아, 더워요. 너무 덥다 오늘. 습해서. 자, 이제 전동 트렁크. 와, 크다. 7인승 이것도 폴딩 가능하고. 자, 요게 내려볼게요. 바퀴 보여주세요. 바퀴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 슉 가라앉죠. 그리고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뒤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 텐트 같은 거 치면서 맞춰서 이렇게 아이들 뭐 키라든지 아니 어른들 맞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고요. 자,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고 힘 없이 크게 제가 수입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크게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침수차 절대 아니고요. 키로수가 조작된 차 아니고 사고인데 뭐 사고 없는 차로 둔갑했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법적인 책임은 제가 다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차는 잘 몰라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파는 다둥이 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설프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뭐 허위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믿고 이렇게 이 잘 모르면 모른다. 이제 솔직한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제가 좀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디스커버리 5입니다. SE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용도 이력,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4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4만 킬로 정도 탔고 옵션은 편의 옵션은 웬만큼 들어 있었어요. 편의 옵션은 많이 들어 있는 이 4만 킬로 된 디스커버리 5를 제가 4,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땀난다. 내가 잘 모르니까. 땀난다.